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. 현대중공업그룹은 김영관 현대사무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을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현대사무중공업 대표이사에는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내정하는 등 그룹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과 사무중공업 대표를 맞교체하는 등의 인사 단행에 대해 양사의 장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. 아울러 이동욱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, 현대제뉴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. 이 사장은 기존 조영철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건설기계 부문 시너지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끌게 된다. 그는 건설기계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사업을 세계 톱5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 총괄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. 그룹은 최철곤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. 최 사장은 볼보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장 혁신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생산혁신 및 스마트 공장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후속 임원 인사도 조만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.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건설기계 부문 인사는 지난해 인수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창출과 양사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.